2018 고2 모의고사 3월 38번 원래 문장의 위치 파악인데 자 문장 넣기 문제였지? 일단 문장 넣기 문제 일단 순서 한번 조심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he two major kinds 주요한 그 두 가지 주요한 종류 뭐 age related 하면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변화의 두 가지 주요한 종류가 occur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자동사지 어디 눈에서. 자, 그러면 이거 사실 설명문인 것 같은데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 말 그대로 이 얘기야. 두 가지 종류의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변화야. 어디에서 발생하는 눈. 그러니까 이 글은 이거에 관한 글이야.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 글은? 자, 바로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보자. 밑줄 쫙. 이 글은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벌써 느낌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 뭐다? 두 가지 이거 설명하겠지. 벌써 나오지 않니? 하나. 하나는 뭐야? decrease, 감소입니다. 뭐에 있어서? 빛의 양에 있어서. 그 첫 번째 하나가 빛의 양에 있어서의 감소랜다. 자, 어떤 빛? 이거는 관계사지. 바로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 그지? 빛의 양에 있어서의 감소입니다. 자,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어떤 필요를 초래하면서. 뭐에 대한 필요? 더 많은 빛에 대한 필요성을 초래하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와 같은? 책 읽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빛에 대한 필요성을 초래하면서. 자, 뭐다? 우리 빛의 양에 있어서의 감소. 이게 첫 번째 변화야.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 쫙 들어가고 먼저 구조부터 잡으면 이 얘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능력이야. 미리 얘기를 할게. 밑줄 쫙. 자, 또 우리의 능력이야. 뭐 하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 조명에 있어서. adaptation이라고 불리는 그런 능력이 또 감소한다. 알겠지? 바로 이 얘기야.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첫 번째 그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변화 첫 번째 빛의 양에서의 감소가 있다. 두 번째가 또 뭐다? 우리 능력. 바로 그 조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그지? 조명에 있어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 우리의 능력, 소위 말하는 그 능력은 뭐다? Cold adaptation, 어떤 적응이라고 불리는데 이 능력이 감소한다는 거. 요 두 가지지. 그래, 그거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서 as you might suspect, 당신이 추측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is one reason,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왜 나이 든 사람들이 do not see as well? 그만큼 잘 보지 못하는지. 어디서? 바로 어둠 속에서. 왜? 빛의 양이 감소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may account in part, 부분적으로 may account for, 설명하다지.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떤 reluctance, 꺼림. 뭐 하는 걸 꺼리는 거지? 바로 to go places, 밤에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꺼리는. 그지? 꺼리는 것을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밤에 그러니까 쉽게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래서 밤에 나가는 걸 꺼린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빛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어떤 더 많은 빛에 대한 그지? 어떤 필요에 대한 한 가능한 논리적인 반응은 뭐겠어? 당연히 would be increase illumination level, 조명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명 그 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네. 자, 지금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이거 어휘 문제 내기 괜찮다. 이걸 자 미리 표시를 해놓자. 어휘 문제 내기가 괜찮아. 그래. 어휘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그러나 this solution 이러한 해결책은 does not work.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에서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We also become increasingly sensitive. 우리는 또한 점차적으로 민감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해? 바로 glare, 어떤 뭐 성광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냥 밝은 빛 정도로 하자. 우리가 또 점차적으로 밝은 빛에 더 또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완전한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명을 높여. 근데 너무 또 높이면 그 너무 높은 빛에 대한 또 적응력이 떨어지겠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아까 this change라든지 물론 however는 이게 아마 여기 이게 들어왔지?
이게 아마 문장 넘기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장 순서의 단서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다시 들어간다. 게다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 두 번째가 얘기하는 거야. 그 변화가 뭐다? 바로 조명 또는 조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바로 adaptation이라고 불리는 그 능력이 감소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진술이겠지. Going from outside, 자, 바깥으로부터 into a darkened movie theater. 자, 어두운 영화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포함합니다. Dark adaptation, 어떤 어둠의 적응을 포함합니다. 자, 그 얘기는 어둠의 적응을 관련시킵니다. 그지? 근데 또 이제 세미콜론은 end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going back outside,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포함합니다. 빛에 대한 적응을.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는 어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다시 밝은 곳으로 갈 때는 밝은 빛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잖아. 제너럴한 진술이 뭐였어? 바로 조명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구는 나타냅니다. 뭐라고? 그 시간. 어떤 시간? 그 두 유형의 적응. 바로 밝아지든지 아니면 어두워지든지 그 두 유형의 어떤 적응 에 있어서 걸리는 그 시간이 뭐야? 나이와 함께 증가한다고, 증가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로 마무리되고 있다. 자, 알겠지? 자, 이렇게 크게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나타나는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 바로 이걸 얘기했고 그 첫 번째가 빛의 양, 두 번째는 그 조명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지? 조도에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 그거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이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휘 문제가 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휘 선생님이 따로 표시하고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자. 자, 38번. 자, 이게 선생님이 만약 어휘 문제를 내면 이거 낼 것 같아. 이거. 자, 일단 한번 보자. 딱 논리적으로 따라가라. 논리적으로. 처음에 뭐라고 했어? 이 나이와 연관된 변화의 첫 번째가 그 빛의 양에 있어서 감소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빛의 양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빛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서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이유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이러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설명할 거야. 왜? 어둠 속에서 잘 보지 못하니까 밤에 어떤 장소에 가는 것, 밤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꺼리겠지. 그래서 릴럭턴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이 당연히 뭐겠니? 바로 어떤 조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지? 근데 조도를 증가시키는 게 또 이제 문제점이 있대. 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는 거야. 민감하게. 자, 이런 거 왜 어휘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 틀리게 낼 것 같으면 이거를 insensitive 잃어버린단 말이야. 민감하지 않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한다.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변화. 우리가 그 조도에 있어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거야. 당연히 문제점이니까 뭐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영화관에 들어갈 때와 다시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적응 얘기가 나오면서 연구는 이제 가리킨다는 거지. 자, 그 두 유형의 어떤 적응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알겠지? 요거 요거는 어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어법 얘기는 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이 어법을 내느니 차라리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어휘를 내지. 알겠지? 그래서 어휘 문제를 꼭 체크하도록 하자.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